최근 연말 대목을 맞아 타운업소들도 예년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규모 할인부터 커뮤니티 자선 행사까지 홍보 방식도 다양한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동짓날, 타운 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팥죽이 전달됐습니다. 최근 미주 소비자들을 위한 본격 마케팅을 시작한 한국 기업의 연말 이벤트입니다.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동 나비엔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좀 더 이런 기회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환원 차원의 봉사활동을 통해 기업도 알리고 연말 시즌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도 벌인다는 취지입니다. 창사 35주년을 맞아 연말 할인폭을 대폭 올린 곳도 있습니다. 원가 미만 세일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이템도 많고 하니까 선물하기에 적당하실 것 같아요. 타운 내 건강업소들도 연말 선물에 초점을 맞춰 일제히 할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산삼 제품 생산부터 건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진단이라든가 경옥고 이런 천산까지도 오늘 20%에서 30%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업소의 매출도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전보다 작년보다 조금씩 많이 풀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보다 한 15% 20%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타운 내 건강식품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손님도 부쩍 늘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아무래도 연말, 땡스기빙부터 연말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약 쪽보다는 이제 베리로 가볍게 좀 드실 수 있는.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연말. 게다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와 맞물려 타운 내 타인종들의 반문이 늘면서 타운 내 소매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